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성하게 되면은 상당히 큰 장점이 바로 요 자동화 부분입니다. 자동화가 맨 처음에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각종 AI 모듈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 그죠? 요것들이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첫 번째 자동화는 전통적 의미에서 자동화, 오토메이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머신러닝에 의한 자동화는 오토노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메이션과 오토노미는 차이가 좀 있죠. 그죠? 블록체인 기반의 의료 트랜잭션 기록 시스템은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하는 이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머신러닝에 의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각 의료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한 물품과 사용한 물품의 비교, 그래서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사용, 일회용품의 재사용, 이런 문제가 바로바로 파기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질병에 사용된 의약품과 서비스의 종류를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함으로 해서 어떤 과도, 가소, 진료, 뭐 처방 이런 것들을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시스템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물론 이제 의료종사자들의 근무량 측정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또 의료사고 발생 시의 책임 소재 이런 것들은 다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자동화, 오토메이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에 의한 자동화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토노미 부분이죠. 그래서 진단과 처방 측면에서 먼저 일단 자동화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왜 어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왜입니다. 왜 이러한 처치를 하는가, 왜 이러한 처방을 했는가, 그 처치나 처방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 장비가 있겠죠. 그죠? 그런 의료 장비에다가 의료 트랜잭션을 같이 융합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 트랜잭션 데이터죠, 이게. 그죠? 트랜잭션 데이터인데, 요 외 항목에 요 부분을 포함시켜 버리는 거죠. 요 부분이 사용된 기기들과 그리고 그로부터 추출한 데이터, 엑스레이로부터 엑스레이 사진이 있겠죠, 이거 여기다가. 그리고 다이아그노시스, 그리고 의사의 진단. 그죠? 엑스레이 하나만 두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이 입력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그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이 다이아그노시스로 입력이 되는 거죠. 이것이 외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를 이걸 근거로 해서 어떤 처치 방법이나 처치 코드가 입력되게 됩니다. 그죠? 뭐 폐기종이 있다 어떻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머신들이 학습을 할 수가 있는 데이터가 보이게 되죠. 두 가지의 데이터를 두 가지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데이터로부터 다이어그노시스가 나오는 과정을 학습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진에서 어떤 다이어그노시스가 나온지를 학습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다이어그노시스가 나왔을 때 어떤 처방이 있는지를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학습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나중에 어떤 처방을 했을 때 그 예후, 예후라고 하는 것은 경과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어떤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가, 그죠? 그것을 모든 데이터의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머신러닝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또 밑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난 뒤에 또 AI에 의해서 진단과 처방이 이제 그 이후로 가능하게 되겠죠. 학습을 통해서. 그럼 그 진단과 처방이 옳은지 어떤지를 누가 판단하냐니까 의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이제 판단의 중심은 의사가 되는 거죠. 의사가 AI 도구를 어떤 보조, 판단의 보조 요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의사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환자 20명을 감당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AI 보조 요원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그 수를 20명에서 50명, 100명으로 늘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슨 말이냐니까, 한국에 있는 기존의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도 소비자들에게, 의료 소비자들에게 훨씬 더 풍부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신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고, 그 훈련 과정이 바로 이 트랜지션 데이터의 이 외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고, 이 외 항목에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 장비들을 의료 트랜잭션 시스템에 융합시키는 게 융합입니다.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어떤 오픈AI 플랫폼상의 국가 의료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구성된다면은 그 시스템이 전국에 있는 모든 병원의 MRI 기계에 대한 통제 제어권을 가진단 말이죠.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통제 제어권을 가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로부터 이제 또한 우리가 또 획득할 수 있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용이라고 한다면 건강보험의 금액 산정 방식입니다. 이것들 다음 에피소드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